는 알릴레오 푸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조수진입니다 벌써 저희가 개관 1주년을 맞았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오늘 PPL입니다 뭐 1주년 기념으로 나온 텀블러인데요 어, 지금 9월 한달 동안 여러 가지 굿즈를 예. 우리 센터 1층에 있는 노란 가게에서 할인을 한대요 할인했죠 을 네, 할인 <laughs> <laughs> 예, 하고 있죠 예, 놀러 많이 오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오셔서 네, 집 구경도 하시고요 맞아요 네. 할인 제품은 구입할수록 이익이라는 거 <laughs> 돈을 쓰지만 돈이 남는다는 거 오늘 홈쇼핑 분위기로 예 <laughs> <laughs> 네, 오늘 오랜만에 조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제 학교에서 잘려가지고 <laughs> 소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교수는 아니지 그렇습니다 예. 아, 학생들 명... 안 가르치고 오. 있으면 교수 아니지 예 그렇습니다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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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을 뭐라고 그러면 뭐가 편하세요 뭐 제 친구들은 저보고 뭐~, 뭐 아, 조박사 뭐~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님. 보통 분들은 뭐~ 저는 조국 선생님. 조국 선생님. 예예 제일 좋을 것같습니예난 예, 예, 예. 조박사라고 같아요. 할게요. 예하시게불러주십요오예예예 예. <laughs> <laughs> 어, 조국 선생님 신간으로 나와 주셨는데요. 바로 이책 제목이 디케의 눈물입니다. 원래 이 책은 한1 0여년 전에 다른 책을 냈습니다. 이 다산북스 출판사에서 음. 네. 그랬는데 책이 절판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책을 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전면적으로 완전히 새로 쓰고 보강해서 제목이나 내용 뭐 디자인 등을 다 바꿔서 새로 냈습니다. 음. 그래서 책 내용은 현재 이제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되는 그 현상. 그 원리 구조가 어떤지를 좀 밝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재벌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현상은 또 어떠한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대중적 필치로 써서 문제의식을 전달하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가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카르텔을 가지고서 경제권력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 에 대해서 조국이라는 학자가 쓴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네. 정권의 지금 국정 주요 과제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카르텔 답하잖아요. 우리가 그에 부응해서 우리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심을 존중해야죠. 아주 시의 적절한 책인 것 같아요. 얼마 전 평상책방 문재인 책방지기 께서 철학책은 관념적이고 따분 할 것이란 경계심이 있다고 sns에 적으셨는데요. 구독자분들 중에도 공감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책. 철학이 내 손을 잡을 때는 니체의 아모르파티, 사르트르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친구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이다와 같은 유명하지만 제대로 알수 없었던 36가지 철학의 말을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 철학 한마디에 담긴 사유의 핵심을 들려줍니다. 유명한 한마디를 부담없는 분량으로 편안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진작에 철학을 이렇게 배웠더라면 철학을 어렵게 여기지 않았을 것 같다고 추천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2500년 긴 역사를 지닌 철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와 응원을 만나보세요. 표지가 되게 특이했어요. 처음 깜짝 놀라서 이책이 책을 딱본 순간 이 표지 뭐지? <laughs> 흐트러진 모습이에요. 음. 이제 손도 한쪽만 올리고 있고 이제 흐트러진 모습 이어서 그게 평소에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아온 우리 조국 박사의 법학자 조국의 이미지는 되게 빠듯해요 그래서 뭔가 좀 여러모로 지금 우리가 과거에 알던 조국과 지금의 조국은 몇년전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나타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어요. 네. 음.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네. 있고요. 그 출판사 또뭐 디자이너 사진작가 분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이 사진을 권했고요. 저도 이렇게 합시다. 좀 이례적인 모습 아닙니까? 음. 그렇죠. 저는 네. 뭐 좋다고 생각하고 유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그 틀어지고 불안정하고 이런 모습이지만 그게 현재 저의 상태, 저의 마음 이걸 반영하는 게 아닐까를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해봅니다. 지금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그렇죠. 사진 같요 예, 예. 오늘 그 뒤에 정의 여신 디케 상을 출판사에서 네. 만들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저희 소품으로도 썼어요. 네네. 근데 이책의 148페이지를 보면 여신이 또 나와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 네네. 디케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어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이두 여신이 많이 혼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정립되어 있는 외양상의 차이를 보면 일단 여기 보시면 디케의 경우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네. 가리고 있죠. 예, 눈을 네. 가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정의 의 여신이 심판을 하는데 자기 앞에 와 있는 사람이 계층, 계급, 성별, 집단 보지 않겠다라는 아.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지 않고 판단하겠다는 게일차적인 아, 것이고. 그러니까 정관인지 아닌지도 안 보는 게. <laughs> 그렇죠. 에, 변호인이 그렇지. 정관인지 아닌지. 네, 고위 어. 본사 출신인지 고위 네. 판사인지. 뭐. 보려면 눈을 떠야 되는데. 이게 네. 가려놨으니까. 애초에 가리고 있는 어.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심판을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어. 당연한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딕캔 오른쪽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네. 저울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잘못했는지를 세세하게 따지고 저울이 기울어질 것이니까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고 정확히 형량하고 난 뒤에 심판한다라는 의미로 저울을 그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책에서 디케는 네메시스가 아니다. 즉 네메시스는 복수의 여신인데 네메시스의 형상은 어떤 게 차이가 있나 하면 저눈 가리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울이 없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사람을 칼로 자르는 것밖에 없고 누군지 확인하고 칼로 치는 거죠. 그렇죠. 음.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자기 칼을 휘두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 복수의 여신이 판단하는 거죠. 조선 시대 때 도부수 망나니가 있지 않습니까? 망나니가 목을 치지 않습니까? 망나니가 우리 정의의 상징이라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칼을 휘두른다 피가 튄다 아 저게 정의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순간. 그러나 그것이 실제 정의의 모습인가 그건 전혀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복수의 요신 네메시스 또는 망나니가 아니라 형량을 하고 그리고 형량의 기초에서 딱 정확히 부합하고 비례하는 제재를 가하고 더 중요하게는 자기 앞에 와 있는 그 사람이 즉 심판의 대상자가 어떤 계층, 계급, 집단인지 그 사람이 부자인지 빈자인지 내 편인지 저 편인지 를 절대 묻지 않는 그런 여신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디케란 이름을 가져왔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숭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네메시스죠. 그러니까 눈을 빤히 뜨고 제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그 제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우리한테 해로운 놈이야. 그러면 300번 400번 압수수색을 하는 거고 네. 쟤는 우리 편이야. 그 우리 보스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우리 보스가 챙기는 네. 사람이야. 이러면 명백한 범죄 혐의가 다 보여도 음. 절대 압수색을 수안 하죠. 음. 그냥 칼을 그냥 허공에 그냥 휘두르는 거요 그렇죠. 신용도 안 해요. 휘두르는 신용도. 음. 음. 왜냐하면 잘못 휘두르다가 본이 아니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절대 휘두르지도 네. 않죠. 어려운 말로 우리나라 검찰이 이제 기소 편의주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소 편의주의라는 게뭐 조병호 사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어느 누구도 네. 결정하지 못하죠. 법원은 일단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만 재판을 할수 그렇죠. 있고. 동전을 넣어야 커피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범위 안에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굉장히 소극적이죠 법원은 네. 네. 이 지위 자체가 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없어지고 음. 기소를 해도 증거를 허술하게 내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요. 물죠 그렇죠. 그리고 기소할 경우도 서초동의 뭐소검입니다만싼 티켓으로 끊어 네. 싼티켓을 끊어지면 뭐 죄명을 선택할 그렇죠. 수 있는 게 검사 재량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형법이 아니라 일반형법으로 여러 가지 즉 법정형이 낮은 죄목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렇죠. 낮은 집행유에 나올 수 있는 죄목으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산침범 역조행인데 그냥 차려 차려위반으로 딱지 끊는 거죠. 예예예. 예, 네. 예. 예. 싸게. <laughs> 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그런 <laughs> 여신이 우리 편이면 얼마나 생각하기가 <laughs> 좋겠어. 라고 그 카르텔의 멤버들은 확신하고 있죠. 네, 네. 이 책의 일장으로 한번 이제 네,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일장의 제목이 네. 대한검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 검찰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다입니다. 네, 제가 뭐 대한검국 또는 검찰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권력 구조 내에서 검찰이 어떤 지위를 차지했던가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즉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검찰은 권력 구조 내에서 서열이 하위 서열이었습니다. 음. 이승만 정권 때 같은 경우는 검찰은 경찰보다 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5.16 쿠데타 이후로는 그 박정희 정권 내내 검찰은 중앙정보부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잊혀진 용어인데, 관계기관 대체회의한게 있었는데, 네. 우리 뭐 작가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관계기관 대체회의를 소집하는 사람은 국정원, 안기부였고, 네. 거기에 경찰, 검찰은 받아 쓰는 자리였던 거죠. 음. 근데 이제 그리고 게다가 전두환 정권 때는 보안사가 우위였고, 그 다음에 안기부였고, 그 다음에 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청와대라거나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 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촛불혁명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국정원의 그 국정농단, 즉 선거 개입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걸 계기로 특별검사팀이 만들어지고 수사가 되었는데 그 수사는 뭐전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윤석열 검사가 영웅이 되었는데 그때 검찰 전체의 이익은 뭐였나 하면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꺾자였던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 기관으로 올라서자. 그래서 실제 그 결과 국정원이 검찰 밑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러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국민들의 요구와 일치했죠. 무슨 맞습니다. 음. 네.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국정원을 왔다가 탈 정치화해야 되고 국정원의 불법에 대해 서 수사해야 를 된다고 얘기했고 저도 물론 그렇게 했고 그 그래 특별검사팀에 대해서 수사를 모두 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당시 그렇죠. 특별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죠. 어, 예, 예. 박영수 지금 특검. 이제 구속된 박영수 특별검사 그러니까요. 밑에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대중에 대한 첫 등장이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때 박영수 특검이 특검 사무실에 음. 출근할 때 막. 곡바구니며, 네, 네. 사람들이 맞아요. 어마어마한 상황이 쏟아졌는데, 네, 네. 뒤에서는 그렇게. 지금 나라밥 먹고 계시잖아요. 역사랑 참그 순간순간 요철과 요동이 채워진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음. 수많은 등장인물이 수많은 굴곡과 부침을 또 변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특검이 박영수 씨였고, 박영수 변호사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한직으로 떠돌던 윤석열 검사를 특별수사 팀장으로 발탁한 게 박영수 음. 특검습니까 예.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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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발탁했던 윤석열 검사는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고 예. 그 예. 대통령 밑에서 지금 검사들이 박영수 특검을 잡아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그 당시 시점은 저는 국정농단 수사가 이루어지고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불법을 저지르던 국정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연합을 한 겁니다. 음. 그 상태에서는 모두가 연합해서 다 같은 편이라 생각했고 이런 국정농단을 끝장을 내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촛불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런 국정농단 사태가 끝나고 나면서부터 새로운 권력의 재편과 대립이 이제 이루어졌다 생각이 음. 들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뭐 전혀 다른 상으로 만나게 됐던 거죠. 지금은 이제 검찰이 모든 권력기관 중에서 제일 위에 선 거죠? 네. 음. 압도적 우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완성된 것이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고 곧바로 대통령으로 간 윤석열 대통령. 네, 예. 이, 이 정부 아래에서 검찰이 모든 권력기관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됐다. 이게 지금 네. 우리 조박사의 진단이에요. 그죠? 네. 뭐 단순한 저의 뭐 추측이라거나, 뭐,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한다거나, 정치적으로 비난한다가 아니라, 음. 제가 뭐, 도표도 그려뒀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주요한 차관급에는 다 예. 검사 출신들 다 넣었습니다. 즉 검사 출신 차관급을 통해서 장관급 인사를 모두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 인사 관련 정보도 검찰 또는 검찰 출신 사람들이 장악하도록 만들므로서 검찰공화국을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직 검사 또는 전직 검사 <laughs> 변호사 음. 이 음. 사람들이 이 정부 의 요직에 간 현황을 상세하게 네. 다 모아놨어요. 저 이거 뭐이 정도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뭐 민정수석으로 있었고 또 법무부장관으로 짧게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당시 국가권력 개혁, 국가권력에 대한 개편을 제 임무로 삼았었고 나왔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고 또 제가 그주그 책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그 변화 상황을 저로서는 좀 참을 수가 없었던 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난 몇 년간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 검찰의 권력 장악인데 하나하나 찾아서 모으다 보니까 지금 여기 뭐 책에 하나하나 네. 일종의 사관의 느낌으로 네. 실제 누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떤 검사가 어떤 출신이고 어떤 일을 했는데, 음. 지금 어디가 있다를 다 모았고, 그걸 이번 기회에 다한 예. 번에 모은 것입니다. 아, 이거 음. 공부가 됐어요. 저 이거, 네, 이거 네. 보니까 한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 네. 우리 조국 박사께서 그 이거 기록하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사례 음. 몇 분만 소개해 주실래요? 사실 뭐 한두 사람이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네. 보면 이제 현재 용산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을 하고 있는 이시원 검사의 네네. 경우입니다. 이시원 검사는 과거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음, 음, 정확히는 간첩 음.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고 그 사건은 무고한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을 검그 간첩으로 몰아 가지고 요성시죠. 성시죠 네. 그래 가지고 실제 간첩이 아닌 게 확인되었고 그 후로 대법원에서 유례없이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던 그런 사건이었고 증거도 조작해서 증거도 법원에 제출했고 굉장히 놀랐죠 그런, 그런 데 그런 사람이 공직 기관 그렇죠. 근데 왜 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검찰에서 징계까지 먹었습니다. 음. 물론 기소는 안 되었습니다. 공직 기관 비서관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청와대 내부의 감찰 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또 공직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런 간첩 조작 사건의 책임 검사를 그 역할을 맡겼던 것이죠. 음. 그럼 왜 그랬을까 음. 따져보니까 윤석열 검사가 대구 고검에. 그, 한직으로 나가 있을 때, 그때 사적 인연을 맺은 것입니다. 음. 아, 사적 인연, 중요해요. 사적 그러니까. 인연이라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같이 어울리고 지냈겠죠. 술친구라는 얘기죠. <웃음> <웃음> 근데 이런 경우를 도대체, 음. 그, 뭐, 즉, 윤석열 검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다. 기강을 잡아야 되는데.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실제 따지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아, 걸알수 있습니다. 이건 깊은 뜻이 있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기만 하면 음. 어떤 네, 비리가 네. 있어도 봐준다. 음. 이게 음. 공직기강의 기본 원칙이 된 거죠.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laughs>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사람들에 대한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은 음. 대부분 한 자리를 합니다. 음. 하나하나 뭐, 제가 적어뒀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리를 챙겨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거의 그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 음. 라고 비판하는 그런 검사 출신 변호사 를또 정부 외곽기관의 주요자리 에 배치하기도 합니다. 이게 즉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박근혜 수사를 한 사람 아닙니까 또 촛불혁명 시기에 그 국정농단 수사 를 했던 사람인데 실제로는 정권 을 잡고 나니까 간첩 조작을 했던 검사도 중용하고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도 중용하고 중용하는 건 좋은데 네. 그게 이제 한석근 변호사예요, 그죠? 예, 지금 예. 말씀하신 게. 예, 맞습니다. 한석훈. 박근혜 탄핵이 예. 잘못됐다고 주장한 책을 낸 사람인데, 아니 제가 이거 옛날에 제가 있던 회사하고 관계가 있어서 눈에 띄던데, 예, 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 전문위원. 음.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네. 예, 예, 예. 여기 산하에 상근 전문위원으로 전공이 전혀 관계 없고요. 그거는 뭐. 제가 책에도 적었습니다만, 서울대병원 감사에 박경호 전 검찰 수사관을 임명했습니다. 에. 검사도 아닙니다. 서울대병원을 뭘로 보는 거야, 그렇지? <laughs> 그러니까 이게 검사만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도 챙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 수사관 출신을, 음. 뭐, 국힘당 지역위원장으로 넣은 사례도 있고요. 뭐뭐그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옷깃을 스쳤던 네, 검찰, 네.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을 어디에 배치를 지금 하고 있는가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66페이지부터 이렇게 목록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이책 출간 이후에도 아마 더 이루어진 걸 알고 있는데요. 그건 보완을 못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음. 음. 그런데, 어, 검사 출신을 이렇게 요직에 많이 임명한다고 해서 이 나라를 검사들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예, 그 그러니까 뭐, 인사에 있어서 자신과 친한 사람, 익숙한 사람 임명한다 그렇게 얘기를 네. 한다면 그것만으로 검찰 공화국 또는 뭐 검찰 독재라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그렇죠. 국민들께서도 뭐 일만 잘하면 되지 않냐 이런 설문에 네, 그렇죠. 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단순히 인사에 있어서 그 사람 자기 아는 사람들 즉 검찰 출신 사람들을 뭐 좋은데 주었다 이런 것 외에 그런데 79 페이지에 제가 이제. 윤석열 신검부. 신군부. 음. 네, 대신에. 예, 전두환 신군부, 신군부 자리에 네. 윤석열 신검부라고 나서 네. 도표가 딱정리되 있습니다. 이게 검찰 쿠페타 이후로 또 신조어네요. 네네. 검부라고. 네. 신군부란 말 대신에 신검부라 고 썼는데요. 이 신검부의 국가권력 체제를 보게, 보게 되면 그 이전에 진보보수를 떠나서 통상의 국가권력 구조도 한큰 차이를 보이는 게 음. 법무부 장관 통해서 검찰총장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는 건 너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핵심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장의 검사 출신을 앉히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죠. 네. 앞으로 또 검사 출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도 검사 출신 기조실장이 연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장 요번에 바뀔 건데 전 검사 출신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검감원장 같은 경우도 최초로 검사 출신이 금감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을 금감원 금감원적으로앉 앉혔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또 검찰 출신 네. 앉혔습니다. 유례가 없는 경우. 심지어 경우입니다. 장관 정책 보좌관에도 검사가 갔다. 음. 교육부 장관 보좌관도 <laughs> 검사가 갔죠. 이게 옛날에 육사 출신들. 똑같습니다. 네. 육사 출신 연관급 장성급들이. 네. 이 현직에 있으면서 겸할 수 있는 자리는 현직에 있으면서 음. 겸해서 가고 네. 그다음에 현직이 못 가는 경우에는 예편 시켜서 보내고 네, 네. 아니면 예편에서 이미 민간인이 돼서 오래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을 또 발탁해서 국가기관에 네, 보내고 네, 네.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게 과거 신 군부의 운영 방식과 거의 비슷하게 권력 운영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공식적인 국가 권력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차관. 이런 식의 논의 구조가 말고 다른 별도의 논의 구조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검사 출신 주요 핵심 인사들끼리의 별도의 논의 구조가 음. 음. 사실상 의사 결정의 핵심 최고 결정을 한다라고 음. 저는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음. 이 모든 게 사실 지금 이 정권 초기에 한 점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가 네네. 이 책에서 바로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일장에서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 무력화. 그러니까 경찰하고 검찰하고의 수사권 조정했던 부분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 것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장, 경찰 아닙니까? 그것을 네. 검출을. 네. 임명을 하고,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 확대를 하기 위해서 또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시행령 같은 걸 바꾸고,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세평을 수집하는 걸 못하겠는데 이걸 또 바꾸고, 네네. 그걸 하기 위한 인사로. 맞습니다. 본인이 네. 다이렉트로 지시하면 들을 수 있는 검사 출신들로 여러 국가의 권력기관들을 채우고 있다. 네네. 이걸 지금 도표로 그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고, 실제 그거는 이제 촛불혁명 시기에 제1 요구, 요구가 국가 권력기관 개혁이었는데, 권력기관이라 하면 당시에 국정원 경찰 검찰 보안사 등등을 개편하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전화받으면 음. 기분 나쁜 기관요 그렇죠. 기관이요. 겁나고 두려운 <laughs> 기관 그걸 제 국가권력기관 이라고 하는데 그거 개편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제1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그걸 다 제도화 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한 1년 만에 모두 원점으로 음. 돌렸고, 원점에 돌렸는데 그 귀착은 그 권력기관의 모든 상위에 검찰이 앉도록 개편을 한 것이죠. 음. 아까 윤석열 검사가 대중 앞에 등장한 첫 번째가 2013년 국가정보원 네, 네. 댓글 조작 사건에서의 수사본부 들어가면서부터 그때 국감에 등장해가지고 네, 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굉장히 호응을 얻었는데 그때 이제 대중에게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모두가 환호를 했습니다. 멋진 말이었으니까 요 저는 헌법에 충성합니다라든가 네. 국민에게 충성합니다로 해석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고 회의록에 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국힘계열 의원이 공격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건 뭐냐? 물었더니 저는 검찰 조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두 말을 합하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검찰 조직에 충성합니다.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윤석열 검사가 이런 말을 한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변호사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검사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를 살짝 설명할 때, 책엔 쓰지 않았습니다만, 검찰 조사관실에서 먹던 짜장면 냄새가 그리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멋진 말처럼 포장되어서 홍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가 음. 검사실에 수사 참여하러 굉장히 네, 네. 여러 번 가는데 싸하거든요. 공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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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거기서 뭐 먹으면 체할 것 같은 약간 네, 네. 왜냐면 여기서 막막뭐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여기서는 막 울고 있고 막 그렇단 네, 말이에요. 네, 네, 네. 수사관이 수사하고 검사가 수사하고 근데 거기서 시간이 없어서 겨우 막 허겁지겁 먹는 음. 짜장면 맛이 그렇게 맛있었다니 단순히 짜장면 맛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의 그렇죠. 짜장면 맛이겠죠 그니까 그 내가 그 이때 막 수사를 하는 그맛 음. 앞에 사냥감이 와 있고 변호사를 있을 때는 머리를 숙이고 호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나의 음. 피, 고객은 이런 게 억울합니다. 이거 챙겨주십시오. 권력의 맛이 그리웠던 바로 거지 바로 그 맛. 짜장면 맛이 그리웠던 네. 건 아닌 게죠. 그, 음. 그 공간에서 먹는 짜장면 음. 맛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윤석열 검사가 대중 앞에 나타났던 거는 2016년에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에서 네, 네. 또 수사 팀장으로 네, 발탁이 됐어요. 네. 거기서 이제 내정이 되고 나서 한 말이 또 있습니다. 음.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아주 멋진 말이었죠. 네, 이 네. 이어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말이었죠. 네, 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수사권으로 네. 보복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내가 그런 검사입니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윤석열 검사. 보여졌던 모습은 그 시기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국민들이 좋아할 말을 했고, 그거는 정확히 전달되었고, 국민들로부터의 환호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이 경우는 본인이 그 최고 권력을 잡는 순간, 그때부터 수사권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즉, 수사권으로 복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과거는 자기는 복수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수사권, 기소권 운영 방식을 보게 되면 이게 정치 복수가 아니고 뭔지 다르게 설명하기 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출신 또는 친검 인사 또는 친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권 또는 기소권의 칼날이 매우 무뎌지거나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금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양평에 그런 땅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지금 확인되었다면 음. 압수수색이 아마 500번을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음. 김정숙 여사의 사저, 그 다음에 양평 군청. 그런데 지금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양평 군청에다 압수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면책특권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 개인이죠. 그렇죠. 개인이 흥 대통령은 재임 중에 음. 이제. 기소되지 않기 네네.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네네. 수사해봐야 성의 없고 현실적으로 수사를 할 수도 없으니까 임기 끝나고 나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네네. 대통령의 배우자는 헌법과 법률에 그런 특권이 없거든요. 네. 배우자, 처남 네. 다 지금 논란이 있는데 수사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권법이 제출되었지만 통과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가족이나 또 친검이나 검사 출신 사람에게는 그 칼날이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되더라도 무리다 한다면 정치적 반대자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칼날의 예리함 야당 대표에 대해서 몇 백번은 압수 말할 있잖아. 것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음. 뭐 이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현상을 그거는 딱 설명이 되는데 한, 한 단어로 음. 사유화. 네 그렇죠. 아, 음. 검찰권의 음. 사유화죠. 네, 네. 음. 검찰권의 정치적 사유화. 네. 음. 더 정확하게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좀 법치의 사유화이기도 하다.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법치, 정의 막 강조를 했는데 결국 봤더니 검사 때나 지금이나 일관된 것은 사유화였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관계가 긴밀하면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음. 쓰고. 심지어는 막 사면 묶권도다시켜고 그런데 예. 그걸 다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 하래서 하는데 깊이 밑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분이 이해하고 있는 법, 정의 뭐 등등등은 사유화다 나의 권력이냐, 타인의 권력이냐, 우군이냐, 뭐 적군이냐 이런 사고가 아주 강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검찰 조직을 다랑한건 물론인데 실제 검찰 조직 전체가 자신의 사람은 아니죠. 자신과 특수한 관계를 맺은 수사 인연이라거나, 또는 뭐 근무 인연이라거나, 또는 사적으로 선후배라거나, 대학 선후배, 고등학교 선후배라거나, 이런 개인적인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이 권력의 음. 핵심에 있는 것이겠죠. 음. 자, 윤석열 검찰총장,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셨잖아요. 그런데 예, 예, 예. 이 당시에 민정수석이 되셨을 때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검찰개혁안? 검경수사권 분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문물총장께서는 이제 전형적인 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정치검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검사 중, 그냥 검사의 통상적, 표준적 모습이었고, 그런 검사이셨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는 안 됩니다. 라는 음. 입장을 소신을 갖고 계셨어요. 저는 뭐, 그게 동의하지 않지만 그 입장을 존중을 했고, 논쟁이 있었지만, 이를 풀어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의견차를 확인하되, 결, 우리가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을 올리고 국회가 결정하면 따릅시다. 이건 뭐 동의가 돼 있는 것이었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달랐다고 좀 보입니다. 그건 뭐 저만이 아니라 뭐 우리 최강욱 의원 등이 당시에 이제 공직개혁 비서관으로 검증 책임자였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비서실장 노영민 의원도 네, 여러 가지 증언을 예, 했죠. 예, 그 이, 이, 이 책에 다 실려 있습니다. 22년도에 오마이뉴스랑 뭐 수갑 네, 따고 했고요. 예, 인터뷰도 했고 저는 뭐 저도 이제 민정수석으로서 그 윤석열 당시 검사 검찰총장 후보의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수사 기소 분리해도 된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포기해도 된다, 공수처 찬성한다는이세 가지 핵심을 모두 찬성했습니다. 확고하게 본인이 그렇게 지... 얘기를 했다는 이죠 그걸 뭐 아. 그 노영민 실장, 최강욱 의원 음. 등에게 다각을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음.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가장 개혁적인 검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오마이 t v 인터뷰에서 속았다란 말을 하신 거고, 근데 총장이 되자마자 그 약속을 모두 다 뒤집는 거죠. 실제 음.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뒤는 뒤집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검찰 우위로 만들었고, 음. 돌이켜보면, 어 이제 보통 이제 식자층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했던 말이 있으면 그 했던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1년 전은 물론이고, 10년 전도 자기가 했 무슨 말을 했지 이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렇지 아니라 이제 권력 중심의 그 인간형 같은 경우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즉 말이 중요하지 않고 말의 일관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정합성도 중요하지 네. 않아요. 지금 시점에 내가 이 자리 이 권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말이 필요한 가를 생각해서 말하는 경우가 권력 형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못본 거죠 민정 수석으로서도 그렇 그렇고 네. 문재인 대통령 도 그러시고 그 판단을 못 하신 거죠. 네. 그 점에서 제가 이 책에서도 음. 밝혔 는데. 저는 뭐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누구 탓이다 하지 음. 않고 뭐 세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당시 제가 민정속 비서관으로서 제가 최종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 점에서 제가 부족했고 모자랐다 생각하고요 음. 그 책임 역시 제가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 역시 이걸이 책에서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이른바 조국 사태. 음. 그게, 음. 그게, 그게 이제 2019년 예, 예. 8월이에요, 8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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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제 그때 제가 뭐 이렇게 정치비 평행을잘안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저도 그, 그때 이제 다시 네. 그 정치비 평행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태를 보면서 이거는 그 12, 12그 군사반란을 일으킬 때 전두환 신군부와 심리 상태가 거의 흡사한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나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유작가님이 그런 말씀 하셨을 때막 비난을 받으셨죠. 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저는 뭐 정확히 포착하셨다고 보고, 근래 들어서는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유작가님의 당시 그 발언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반대할 수도 있어요. 반대 의사를 가질 네, 수도 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 이거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느꼈던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해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무릎 꿇리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네. 음, 그러셨어요 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그 법무부 장관을 지명을 했는데, 저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내마음이안 들어.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냥 밀고 가니까,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자기 조직을, 조직과 법이 부여한 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가족 인질극을 버리고, 온 가족을 다 뒤를 털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임명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1212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군사 조직이 아니어서 군사 반란으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꺾으려고 대드는 행위는 보안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권력을 찬탈하려 한 거하고 똑같은 동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뭐 조국 민정수석이나 뭐 노영민 비서실장이는 분들이 사람이 다 자기 같지 않다는 걸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요. 네. 사람이 다 자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이 누군가를 확실한 근거 없이 의심하고 이런 거를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성의를 다해서 진실하게 이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진실하게 대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인간에 대해서 경험이 너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뭐, 다른 분들은 얘기할,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저부터 뭐, 이 작가님 말씀대로 보면, 제가 나이브 했다. 또,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나이브 하게했다 라고 음. 생각하고 있고, 어 그게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현재 이제, 검 대한검국이라고 또는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워지는 특이한 체제가 만들어지는 출발점이 된거 아닙니까? 음. 그 점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자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뭐 돌이킬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이 돌이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인가? 이 음. 대한건국, 검찰공화국 현상을 어떻게 그러면 해소하고, 원래대로 대한민국, 그리고 민주공화국으로 돌릴 것인가?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안 좋은 일이 이런 뜻이 있었으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더러더러. 아, 끝나고 네. 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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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국 박사한테는 너무 안된 일이지만 음. 나는 그 가족을 생각하면 너무 가 속이 쓰려요. 쓰, 쓰리고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더라면 정말 음. 그 법무부 장관 지명 되려고 할때 공개적으로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원 음. 대통령한테 건의했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막들 정도로 지금 마음이 쓰린데 음. 다만 굳이 그 저보고 어떤 사람은 제가 자꾸 이러니까 음. 타고난 낙관주의자라고 그 이제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요. 김영삼 대통령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종종. 네, 네. 김영삼 네. 대통령이 그 하나회를 숙청 또는 그렇죠. 척결하지 않았더라면 네, 네. 그 뒤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는 군사, 쿠데타의 공포에 시달렸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민간인 대통령으로서 문민정부의 네, 네.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과감하게 수십 명의 장성들을 하룻밤 사이에 날려버릴 네. 수 있었던 네.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를 네. 보면 결국까지 12.12 군사반란과 네. 5.18 광주민주화운동 에서 저지른 그 신군부의 학살행위 네. 그 뒤이어서 오공화국 전두환 정권 의그 부패와 폭정 네. 이런 게 대한 국민들의 기억 네, 네. 평가.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결심 이런 것들이 민중의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김영선 대통령이 그걸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니까 저는 검찰권이라는 이 검찰 권력이라는 이 부당한 권력, 이 네. 네. 우리 헌법과 법률로 어떤 것으로 도 이걸 규제할 수 없는 이런 일등 절대반지 같은 이 권력이 네. 다른 건다해체되는데 해체 안 되고 있어서 제약되지도 않고. 이것이 그렇게 순조롭게 끝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조국 가족 이 무슨 재물이 되어서 이 재단 에 올려진 것 같은 고통을 받았 고 그로 인해서 이 검찰 고가국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 이상한 기괴한 이 정권의 수립에 이르렀고 검사 출신들이 국정의 전 분야의 요직을 장악하고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이 일들이 모든 것이 그 마지막 부당한 권력의 해체를 예비하기 위한 아. 단계는 아닐까? 예예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진통 없이 과연? 예 예. 과연 그그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그 보여줬잖아요. 검찰이 폭주하기 시작하면 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 저항과 법률과 제도로도 이걸 못 막는다. 나는 네, 네. 이 현실을 바꾸려면 이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저도 물론 뭐 너무 이제. 희망 고문인지 모르겠고 음. 또 의지적 낙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 권력이 뭐 최고조로 달하고 있고 네. 그 위력, 위압감 이게 뭐 최고조죠. 지금 뭐 국민들 모두 다 겁내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모두 겁내하고 이런 상황 이런 것이 저는 그렇게 오래 갈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고조로 오르을 때가 아 가장 최, 최후의 절정기일 것이라 생각하고. 이게 다음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 검찰개혁의 강도와 범위가 훨씬 더 세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제가 민정수고 있었습니다만은 당시 문재인 정부 초기는 국회의원 수가 160석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소였기 때문에 통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안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를 할수 없었고 수사 기소, 수사권 조정을 했던 것이고 공수처 같은 경우도 법안 통과할 때 기억해 보시게 되면 바른미래당의 동의가 필요했기 그렇죠. 때문에 범위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 국민의당, 포함해 국민의당 포함해서요.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170몇 석이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문재인 정부 전반부 같은 경우는 국가권력 개혁 문제 범위가 좁혀져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난뒤 이건마저도 뭉개고 검찰을 압도적 우위에 있는 조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저는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검찰 외 모든 사람이 불만을 갖게 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고, 또 검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늘어나는 건데, 이거는 뭐제 책에서도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권력이란 것은 공포와 직결돼 있는데, 누굴 두려워하는가? 과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 두려워하고, 청와대 두려워하고, 중앙정부부 보안사, 남영동 두려워했는데, 지금 시민들은 국정원 별로 안 두려워하거든요. 검찰만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이 검찰이 됐죠. 그 점에서 검찰은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나중에 그 국민들이 그 두려워하는 대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반드시 그 권력을 해체하거나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다음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한 반토막 정도 했던 그것을 넘어서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검찰은 기소청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기소청으로 갈 수밖에 네.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검찰이 가장 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한들을 조금이라도 축소해 보려고 한게 이제 문재인 정부인데 음. 이건 이제 OECD 최고 수수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 네. 검찰청이 기소청으로 바뀌는. 네, 그렇죠. 그 변화가 와야만 한다는 인식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건 좀 지나치지 않나 네.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었던 반면 네, 네. 지금 이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진짜 안되겠다저 검사들 옛날 그 육사 출신 장군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이건부터 시작해서 <laughs>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까지 다가져니다그 네, 네. 시대가 지금 떠오르는 거거든요. 네. 저는 굳이 지금의이 시간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 그런 변화를 본격적으로 배태하는 시기가 네네. 될 수도 있겠다, 지금이. 음. 뭐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있습니다. 우리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이 예, 예, 네. 예. 이 책의 핵심이에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얘기한 거는 네. 그냥 이 책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냥 맞습니다. 재밌지. 네. 네. <laughs> 조국 박사가 2장에 되면 1장은 네. 민정수석 조국이 주로 나오고 요 2장에 네. 네. 가면 법학자 저국이 나와요. 이장 이름이 네. 법을 이용한 지배에 대해 법의 지배, 약자를 배제하는 법치는 부정이다. 네. 부정의하다라는 네. 건데요. 이게 사실은 네.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음. 그 검경수사권 분리법안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맞죠. 그 네, 헌법재판소에 네, 네. 헌법소원인가요? 권한쟁인가 내면서 네, 네. 법치를 갖다가 음.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rule b 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갖고 네. 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책권문으로 제가 이거 골라왔어요. 이거 어. 문장이 너무 좋아서. 이 아, 예, 예. 장의 핵심은 이 단락 하나에 다 들어있는데 아, 예. 우리는 음. 법치, 즉, 법의 지배, 룰 u l 로 of l 법의 지배는 법을 이용한 지배, 룰 바이 로 b 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치는 단지 권력자가 법을 통해서 통치 또는 지배한다거나, 국민은 그 법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법을 이용한 지배에서 법은 통치의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다. 법을 이용한 지배는 조선시대에도 일제강점기에도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 하에서도 이루어졌다.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제정된 각종 반민주 악법에 대한 예는 생략하기로 하자. 당시 법치는. 노동자 시인 백무산 씨의 시구절을 빌려 말하자면, 국가 권력이 법대로 테러하는 것에 불과했다. 음. 이 단락이 저는 이 장의 네. 핵심이라고 봤는데 맞아요? 네, 정확하십니다. 저도 네. 이거 한 페이지 다 줄거놨어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특히 법치 법치란 말을 워낙 강조하고 있고 과거 또 권유지 정부도 법치를 매우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벚꽃은 산책에 나왔을 때, 소크라테스 소개할 때, 네. 와도 연결됩니다만은, 그, 윤석열 정부나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법치를 강조할 때 의미는, 우리는 법대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빨리 법을 지켜라. 음. 잔말하지 말고 법 지켜. 국민들은 법 지켜라. 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 입장을 네. 표시하고 있는데, 실제 아니, 근데 진짜로 네. 공문서에 네. 법치를 네. 롤 바일러라고 썼어요? 예, 네. 썼습니다. 나는 좀 거짓말 아닐까 이런. 그 저도 뭐 <laughs> 썼습니다. 눈을 의심할 정도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믿기 힘든 거였는데 이 정말 제가 이 말을 쓴 거는 뭐 우리나라 법학 아주 기초적인 교과서 법철학 책에 보면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네. 관념입니다. 이게 두 개가 다르다는 거는 법학자 또는 법학도가 아닌 독자들 위해서 약간 풀어 말하자면 우리가 법치라고 말하면. 법치의 반대말은 인치거든요. 인치죠. 네. 자의적 통치, 자의적 음. 통치인 거죠.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고 법에 따라 지배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거고 그래서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고 뭐 독재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즉 Rule of m a n 인치가 안 된다 그래서 법치로 간 거고 그래서 이제 법치의 위대함이 있는데 근데 법치라는 게 이제 정착이 인치가 깨지고 법치가 들어선 겁니다. 근데 그 법치를 이해할 때 새로운 권력자들이 그게 뭐 파시즘이건 스탈린주의건 뭐든 간에 새로운 권력자들이 이 법치란 말을 룰 바일로 법에 의해서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법에 법을 이용해서 지배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고 딱 한번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히틀러도 법에 의해서 집권했고 히틀러가 유태인 죽이는 것도 법에 의해서 했거든요. 예, 그 위생법, 공정 위생법 <laughs> 만들어가지고요. 예, 그렇죠. 정신질환자들하고 장애인들부터 뭐. 죽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장애인 죽이고 정신질환자 죽이는 거 유태인 어떻게 학살한 거다 법에 의해서 한거거든요근데 그걸 룰 오블로라고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극단적인 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더라도 권위주의 정권 때 각종 악법, 국가방법, 뭐 언론관련 문제, 집회 및시해관한 법률 등등등을 다 법을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억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 그러면서 이제 음. 법치 강조하면서. 네. 계속 법치를 법치키라! 악법도 네. 그렇죠. 아, 법이다! 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그거는 법학에서 얘기하는 룰 바일로 법을 이용한 지배에 불과한 것이 거죠. 그럼 진짜 법치, 즉, 법의 지배라는 건 뭐냐 하면 법에 의한, 법을 이용한 지배의 주체는 권력자 아닙니까? 지배자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법을 이용한다는 거고 대상자를 지배하는 걸 전제로 이제 만드는 건데 법치라고 했을 때룰 오브 로는 주체가 법인 겁니다. 법이 다스리는 거죠. 법이 다스리는 거죠. 음. 사람이 아니라 음. 그 법은 물론 추상화된 법이긴 합니다만는 권력자도 그 법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 법인 거죠. 그렇죠. 그법 자체가 인권, 국민의 법감정, 국민의 경험, 헌법에 부합된지를 먼저 묻고 그러니까 법이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음. 먼저. 네.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권력자와 지배자를 통제하는 것이 초점에 있다면 법을 이용한 지배는 법을 이용해서 권력자가 지배하는 거죠. 그것만 그밖에 없는 거죠. 어떤 법이든 만들어서 법의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력자의 지배를 관철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는 것에 불과하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네. 신건부부가 집권한 현 정부는 현 정부의 모든 인사들은. 네. 법치를 입에 달고 사는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생각하는 법치는 법무부의 공문서에 나왔다는 룰오 어브 우가 아닌 룰 바이 룰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 네, 니네 법 지켜. 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법으로 하는 거니까 다 정당한 거야.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대통령이 하려는 것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 적혀 있어. 음. 그 시행령은 사실은 뭐더 문제입니다만 국회가 만든 음. 것도 아니니까요. 넓은 의미에서 이제. 법률의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데, 그거 법률하고, 또는 시행령에 다 적어 놨으니까, 이에 따라 우리는 밀고 나가는 거야. 시민들은 지켜. 반대파도 이게 굴복해. 욕말밖에 안 하는 거죠. 음. 그 법률의 내용이, 또는 시행령의 내용이 맞아? 그 법률의 내용이 헌법과 인권의 관점에 맞아? 그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의 내용에 부합해? 그런 거 묻지 마라. 우리가 법을 만들었고, 내가 시행령을 만들었으므로 이걸로 우리는 지배를 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법 자체가 합리적인지, 시행령 내용 자체가 네. 또안 따지고, 네. 상위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또안 따지고, 네. 심지어는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안 따지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권유주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국 법조계를 구성하고 있는 뭐 검사, 판사 등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법 철학의 사상은 법률 실증주의라고 통상 부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에서 법 실증주의가 지배를 해왔는데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사실상 법의 지배를 법을 이용한 지배와 비슷하게 생각하도록 훈련받아왔습니다. 음. 일제 때 교육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음. 존재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 음을 품지 마라. 음. 그리고 사건이 오면 그 존재하고 있는 법률 전제로 적용하고 집행하고 해석만 하면 된다. 음, 맞아요. 라는 것들로 계속 교육받아왔어요. 음. 다른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법학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학의 영역이야. 라고. 맞아요. 맞아요.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학 교수들이 잘못한 거지. 이게 이제 오랫동안 수십 년간 그랬던 거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민주화 되고 난 뒤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수십 년간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 법률 실증주의가 한국 법학계와 법조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거기에 훈련받은 사람은 아주 자신의 교육을 받았던 법학 교육의 영향도 있고 또 자신의 정치적 지향도 있어 가지고 그게 합해져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법의 법을 이용한 통치 방식에 쉽게 부응하는 거죠. 부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기도 편하고 또 자기의 향후의 진로에도 편하고 이렇게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또 네, 학자 예. 조국의 생각이 쭉 담겨 있어요. 인본의 정치, 연민의 정, 정의인데 네, 네, 네. 법률은 정치의 자식편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예. 뭐 법률이란 게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고 국회가 통과되는 얘기는 국회 내에서 다수 의석이 확보된 국회에서 다수 표를 얻어야만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이제 국회 내에서의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라는 의미에서. 법률은 정치의 자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어느 사회에서 다수파의 이익, 다수파의 가치만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단순히 정치적 다수파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다수파의 이익만, 또그 욕망만, 가치만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소수파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또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남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한편으로는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있어가지고, 다수파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위헌이 되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법률이 무효로 되는 네. 것이 있을 것이고, 그건 1차적으로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게 있어가지고, 다수파가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나름 타협을 한게 지금 현재 선진화법이 만들어져 있긴 또 하죠. 그러니까 180석이 돼야. 네, 네, 네. 밀어붙일 수있죠 그렇죠. 180석이라는 걸딱 하나 이게 큰 변화인데 한국의회 민주주의 의큰 변화인데 180석이 확보돼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복잡하게 설명 하지 말고 이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걸 밟아 네.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둔거 아닙니까 물론 그전에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는 가능하면 서로 논의해서 타협하라 라는 것이고 그 타협을 통해서 법률 이만들어지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의회 민주주의의 요구 는. 안 그러면 당장 몇컨데 뭐~ 정치적으로는 뭐~ 소수정당이 있다 하면 소수정당의은 선거법 제도가 어떻게 되던가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당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대 양당이 합의해버리게 되면 소수정당은 아예 사라질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성적 소수자가 있다 문화적 소수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압도적 다수는 성적으로는 소수자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성적 소수자의 이익이나 욕망이 반영될 기회는 매우 낮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보호하고 법률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 해야 된다. 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다수파가 관찰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연민과 공감이라는 것이 정의의 한 부분이다. 정의란 게 이제 단순히 처벌 복수 뭐 투옥 압수수색 이런 게 아니라 이 다수파에 반영되지 못하는 소수파 강자 아닌 약자 부자 아닌 빈자 이들의 고통과 상황 또 그들의 울분 분노는 무엇인가를 들어주는 게 일단 필요한 거죠. 들어주고 이 다수의 생각과 소수의 생각을 형량하고 그 속에서 법률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즉 정의의 여신 디케에서 그 저울의 의미는 어 자신 앞에 온 사람들을 처벌하고 징치를 하는 것 말고 법률을 만들 때도. 다수와 소수,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에 대한 형량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음. 그 제가 득기 다시 말씀드렸고, 저 연민과 공감이란 게 저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중요한 그 우리가 모두 공유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고 정의의 내용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이장 주제가 법이 다스리는 거, 그 법치주의고 네. 법치고 그에 법으로 다스리는 거. 이게 일종의 이제 옛날 동양사상으로 지금 법가. 법가뭐 이런 거예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책에서 보면 이 장에서 계속해서 법가 스타일로 예.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예, 예. 이거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예, 예. 그 중에 이제 상황 얘기가 전인상적이었어요 여기 <laughs> 예, 예. 상황은 이제 제자백가 중에 법가의 핵심 인물이죠. 법가 사상을 총정리했고 근데 우리 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과 사상하고 법치 사상이라는 것을 동일시한 사람도 많고 혼동하는 사람도 많고 완전 다른데 완전 다른데.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윤석열 정부는 다 법가의 법가죠. 법가 추종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법가는 뭐예요?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법가는 주신다면. 이제 법을 이용한 지배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랑 네. 비슷하네요. 예. 예. 법으로 법대로 다스리면, 거. 다스리면 된다. 된다. 그리고, 응벌하면 그 된다. 그이 법은 법. 내가 필요한 대로 만들어도 되고, 어쨌거나 법에 따라서 하면 네. 해결된다. 그, 법과 사상은 지배자 통치자의 통치 방식으로서의 법입니다. 음. 아. 통치 수단으로서의 법이고, 그 전형적으로 룰 바일로. 룰 바일로입니다. 예. 그 법을 내가 만들면, 즉, 그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지도 않고, 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통치자가 결정하고, 법을 공포하고 난 뒤에 어기면 매우 혼내고, 지키면 상주고, 아주 단순한 논리죠. 음. 그래서, 물론 이제 제재백과에서 본가의의라고 한다면, 그 전까지는 그런 법도 없이 네. 마음대로 그냥 왕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법률도 없이. 그런데 그런 점에서 그거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고대, 중국에서의 의연이 있습니다. 그런 법도 없이 사람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게 되면 원죄판 그냥, 정말 그냥. 그렇죠. 예. 그거는 넘어섰다라는 음. 점은 이제 의의가 있는데 그 고대국가 수립에 아주 큰 기여를 했죠. 그 그렇죠. 네, 법가사상이고 그러니까 고대국가 수립에는 분명히 큰 의의가 있었던 건 그러니까 사실이다. 그데 법가사상이 아, 이거 진일보했다 했던 거는 고대의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거를 그렇죠. 그거는 지금 쓰면 안 되는 대. 거지 고대, 고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 많은 권위주의적 통치자들은 실제 자신의 머릿 속은 법과 사상인데 곁으로는 법치를 말합니다. 음. 곁으로는 법치를 말하면서 내용으로는 법과 사상을 관철하려고 하죠. 음. 법과의 핵심은 통치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고, 근데 법치는 통치자의 권력을 통제하는 게 목표죠. 그렇죠. 음, 근본적 차이인 거죠. 이 차이인데 실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통치자의 권력을 강화하고 관철하는 게 목표인데 곁으로는 법치를 말하는 겁니다. 음. 법과 사상은 아주 엄벌을 중시합니다. 중형과 엄벌, 혹형을 중시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도 엄청나게 혼을 내야 된다. 근데 법치는 절대 그렇지 않고, 뭐, 조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하나 따져서. DK, 저울. DK. 네. 저울에 재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제재를 해야 된다.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 얘기 아까 하셔서 간단히만 하자면, 이제 상황이 그 법과 사상을 만든 사람이고, 이제 국민들을, 백성이겠죠, 당시에. 네. 백성을 어떻게 조련하고 통찰 것인가를 해서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그~ 거열령이라 는거있지 않습니까 찢어 죽이는 거그 그러니까 소달구지에서 몸 찢어 죽인 거를 네. 상황이 개발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왕의 그 법률을 어기는 사람은 거열령에 처한다 아무리 사소한 것도 그러니까 경한 범죄라 하더라도 혹하게 혹독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세우고 거열령을 이제 도입을 하는데 아주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 왕이 바뀌어요. 그 효공이 죽고 난뒤 해왕이 즉위하는데 상이 상왕이 해왕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상황이 도주를 하게 되는데 도주를 하다가 여관으로 들어가서 하룻밤 재워달라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상앙이란 사람이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여행증 없는 사람을 재워주면 내가 죽습니다라고 해서 안 재워줍니다. 음. 안 재워줘서 상황이 잡히고. 자신이 만들었던 바로 그 법률에 따라서 거열형으로 찢어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라는 법과 사상을 만든 사람의 최후가 저는 법과 사상의 최후이기도 하다 상이 됩니다. 음. 민주공화국에서는 이런 사상을 용납할 수가 없죠. 음. 과거에는 그냥 찢어죽이도 할수 없다면 지금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괄적 음. 권력 전두환은 군사 총과 칼과 탱크로 쿠테타를 해서 집권을 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을 한 거죠. 정통성 없는 권력이 강 자신의 권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총칼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근데 정통성이 없으니까 하나회 또는 군부, 육사 출신들을 엘리트로 주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통치를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총칼 탱크 대신에 수사권,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권이라는 법률적 무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법률적 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검찰 또는 검찰 출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신군부가 집권한 거와 비슷하게 신검부가 지배했던 것이고. 그데약해약해 물론, 총칼이 아니야. 총칼이 아니요 아니, 아니 총칼이면 아니, 아니, 무서워, 나도. 당장 요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쳐들어와서 문 꽝꽝 <laughs> 발로 차고, 건총 들고 들어와서, 우리 셋이 가서, 거꾸로 달아내고, 물 부으면, 무섭잖아. 그러니까, 우리 오늘 녹화하지 맙시다. 이렇게 <laughs>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 잡아가려면, 검찰에서 소환장 보내고, 네. 출, 출석용에서 보내고, 나안 가! 이러면, 공소,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래야, 네. 체포영장 청구하고, 이래야 돼. 그러면 체포영장 발부될 것 같으면 오나 갈게 그럼 돼. 가서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받을래요 이러면 고문도 네, 못해. 네, 네. 겁이 안 나. 그저신 그러니까 신군부처럼 어. 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바뀐 거죠. 시대가 어. 바뀐 어. 것이고 네. 시대가 바뀐 게그 주권자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바뀐 거니까. 네, 23년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당당한 네. 거죠. 어. 거기 신검부는 신군부에 비교되는 거 있고 또 신검부는 신군부처럼 하고 싶겠죠. 네. 그렇지만 신 군부를 무너뜨린 힘은 주권자에게 있었던 거죠. 지금은 1980년이 때문에 아니야. 그렇게 쉽게 될지는 <laughs> 네. 못하겠죠. 그렇죠 네. 이들은 또신건부가 스스로 권력을 놓을리는또 만무하기 그렇죠. 때문에 신건부와 국민 사이의 긴장과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음. 그 점에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싸워야 한다, 음.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런 말하는 네. 것이 한편으로는 초조함의 반로하는 것. 장관들 보고도 뭐 전사가 되려고 했더니. 네. 네. 음. 그러니까 그 참. 씁쓸한데 갑자기 그 뜬금없는 그런 발언들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음. 그런 초조함의 그런 발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케의 눈물 2부인 109회는요 다음 주가 아니라 2주 뒤인 9월 29일 추석 에 찾아뵐 예정이죠 네. 예. 그래서 9월 22일은요. 황희두 이사가 진행하는 우리도 말할래요를 음. 특별 게스트와 네.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와주셔서 특별 게스트가 누군지도 현장에서 확인해 음. 주시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방송으로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날 무슨 얘기 하게 될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laughs> 돼 봐야 할것 같아요. 생방송이니까 특별 게스트 섭외는 받으셨나요? <laughs> 비밀인가요? 그건 뭐 비밀입니다. <laughs> 아예 알겠습니다. 특별 게스트가 누군지는 말하지 말아요. <laughs>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예.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팟캐스트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